자, 이제 이퀘이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레이텍의 최대 강점이 이퀘이션을 다루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퀘이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수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달러 심볼로 묶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문장 안에 이퀘이션을 넣을 때, 수식을 넣고 싶을 때 필요한 방법이에요. 이 달러 표시 안에 수식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따로 이제 글씨랑 떨어져서 완전히 이퀘이션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행을 만들고 싶을 때 begin equation, end equation 이 environment를 만들어서 그 안에 equation을 넣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개의 줄로 이루어진 equation을 써야 될 경우도 있는데요. 너무 equation이 길거나 아니면 뭐 step by step 나가는 걸 보여주고 싶거나 그럴 때 이제 여러 줄 equation을 쓰려면 equation array라는 environment를 사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online이라는 environment도 있어요. 그리고 이 equation array, eqn array 여기다가 star를 붙이거나 online에 star를 붙이거나 또 equation에 star를 붙이거나 이렇게 environment를 만들면 equation에 붙는 숫자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by default 이 원라인 이퀘이션이나 멀티라인 이퀘이션은 각 라인마다 이퀘이션 넘버가 붙습니다. 이제 그걸 스타를 사용해서 없애줄 수도 있고요. 이퀘이션 어레이 같으면 뭐 똑같은 이퀘이션인데 숫자를 이렇게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노 넘버를 사용해서 어떤 라인의 넘버들은 지워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얘를 봐서 얘를 보면서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자,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이 example를 많이 보는 거예요. example를 많이 보면서 이때는 이렇게 쓰고 저때는 저렇게 쓰고 이걸 열심히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몇 개를 그냥 여기 써놓은 것에 불과해요. 여긴 superscript, subscript 첨자를 어떻게 쓸 것인가. 위첨자, 아래첨자는 이렇게 꺽쇠 또는 이 삿갓 표시 또는 이 언더라인 표시를 사용해서 씁니다. A에 삿갓하고 2 하면 a의 제곱이 되고 언더라인 i 하면 이제 밑에 첨자로 i가 붙죠. 그다음 분수는 이제 frac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쓰고요. 이거는 b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다른 수학 기호들, 리미트라든지 인테그랄이라든지 서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각 정의를 해놨고요. 그다음 특별한 심볼들도 정의가 다 되어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양자 거에서 제일 많이 쓸것 같은 이 h바 플랑크 상수 그것도 따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피니트 이 무한대 표시 정의되어 있고 화살표 어디로 가는 화살표 투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 이건 집합 기호죠. 어디 포함되어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퀄이 아닌 거 non equal을 쓸때 기호도 정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식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싱이 이제 스페이스바를 아무리 많이 친다고 해도 스페이싱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강제로 스페이싱을 줄 수가 있어요. 백슬래시 컴마, 백슬래시 콜론, 그다음 백슬래시하고 그냥 스페이스, 그다음 백슬래시 쿼드, 그다음에 Q가 두개 붙은 쿼드, 뭐 등등등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나중에 실습을 해보면서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자, 우리 그 레퍼런스인 The Not So Short Introduction to LaTeX 거기 챕터 3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그잼플과 설명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다 따라 해보는 것을 권해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이게 그 챕터 3인데 뭐 기타 등등 설명이 있는데 뭐 AMS 메스는 그 로드 돼 있다는 거를 어슴한다고 했죠. 가정한다고 했죠. 물론 AMS 붙은 거는 웬만하면 로드를 해주면 좋고요. 이게 그 매스매틱스 수학 심볼을 수학 기호를 정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갖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싱글 이퀘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달러로 이렇게 묶는다고 했죠. 여기 자, 어떻게 써지나 보면, 자, 이게 실제 얘예요.
이 문장 안에다가 이제 달러로 감싸고 이 기호를 넣게 되면 약간 이탤릭 모양의 수학 기호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을 쓸 때도 달러 다음에 이렇게 쓰면 수식 기호가 나오게 되죠. 이게 위첨자였고 뭐 덧셈 뺄셈 이건 되고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싱글 라인 이퀘이션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문장 안에서는 그냥 이 달러로 감싸서 인라인 이퀘이션을 쓰는 거고요. 이걸 떨어뜨려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뭐 약간 그 떨어져 있는 이퀘이션 한 줄짜리를 쓰려면 이렇게 begin equation, end equation, environment로 감싼 다음에 수식을 넣으면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 클래스에서 지정한 형식의 equation number가 붙죠. 그렇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또 equation에도 레이블을 붙여서 cross reference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뭐 equation 몇 번은 어쩌고저쩌고라고 본문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퀘이션을 뭐 3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그때 크로스 레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이 레이블을 붙여줘서 그 번호를 어떤 어그그 태그로서 기억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번호가 붙지 않는 싱글 이퀘이션은 원라인 그 이퀘이션은 이렇게 스타를 붙인 댔죠. 이거 복잡할 필요 없이 실은 이러한 백슬래시 대괄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이 일일이 다 한번씩 따라 해봐야 됩니다. 이 챕터 3를 보고 타이핑을 다 해가면서 실제로 어떻게 나가는지 봐야만 해요.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아마도 없을 것 같은데 그 한글 수식 편집기가 그 택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 원래 옛날에 그 손으로 칠 때는 지금은 마우스 클릭해서 수식을 만들지만은 예전에는 그걸 다 타이핑을 했었거든요. 아주 그 옛날 버전 한글에서는 그때 문법을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때 이런 식으로 적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특별한 기호들을 쓰는 건데 이 리미트 기호와 서메이션 기호 이런 거 적을 거죠. 이게 인라인에 들어올 때랑 그 다음에 싱글 원라인 이퀘이션 따로 떨어져서 이퀘이션 인바이러먼트 안에 들어갈 때랑 미묘하게 달라요. 미묘하게 난 눈으로 보일 정도로 다르죠. 여기선 자, 이 리미트 기호는 이런 식으로 백슬래시 리미트라고 쓰는데 그냥 LIM으로 하면 이탤릭이 돼버려요. 이거를 오버리프로 갖고 가서 한번 보죠. 자, 커피를 해서 오버리프로 한번 갖고 가서 보죠. 이게 아니지. 자, 오버리프로 갖고 가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중간에 뭐 대충 메서드 여기서 자르는 게 좋겠네요. 자, 중간에 대충 잘라서 뭐 이런 식으로 써봅시다. 그러면 이제 같은 문단 안에서 이제 이퀘이션을 넣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빈칸이 한 줄이 빈칸이 없으니까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중간에 이퀘이션이 들어간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리미트 봅시다. 여기서 만약에 이 백슬래시를 없애버리면 리미트라는 거는 이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로만 형태로 쓰라는 거를 이걸 없애버리면 그냥 문자죠. 그때는 이렇게 기울여서 이탤릭 형식으로 써지게 돼요. 수학 기호에서 모든 약속된 수학 그 기호들은 리미트나 뭐 그런 것들은 다 로만 형식으로 똑바로 씁니다. 그게 뭐 사인, 코사인 그것도 그렇고요. 펑션 네임 같은 것도 백슬래시를 붙여서 약속된 리미트 문자를 갖고 와야 돼요. 반드시 귀찮다고 백슬래시 생략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제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미첨자로서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를 표현해 줬는데 여기 2가 나오죠. 2는
화살표고요. 여기 있는 조금 더 확대를 해봅시다. 2는 여기 있는 화살표가 2고 그 다음에 인피티가 무한대 기호죠. 자, 이게 인라인으로 들어갈 때랑 그 다음에 떨어져 나올 때랑 붙는 위치가 달라요. 인라인에서 첨자의 위치는 이렇게 진짜 첨자처럼 붙고요. 그 다음에 이퀘이션 인바이러먼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우리가 흔히 보는 수학 기호처럼 밑에 써집니다. 이 서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서메이션도 이 특별한 시그마 기호가 이 sum, backslash sum이라는 키워드로 예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k equal 1부터 n까지 합하라는 건데 그게 inline equation은 그냥 밑점차 위점차처럼 써지다가 이 equation environment 안에서는 이 sum, 그 sum 기호 아래 위에 제대로 갖다 붙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까 봤던 파이도 예약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백슬래시 파이를 해서 파이를 쓸 수 있도록 예약이 되어 있어요. 아까 봤던 프랙도 여기 나왔죠. 분수 쓰는 법. 분수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분자 먼저, 분모 나중에. 그렇죠? 자, 이렇게 이퀘이션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첨자는 계속 첨자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첨자에 첨자에 첨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위점자도 그런 식으로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smash라는 그 명령을 쓰면 약간 다른 뭔가 조금 바뀌죠. 그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판단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심하게 쓸 일은 심하게 첨자에 첨자 첨자를 만들 일은 사실 거의 없으니까. 자,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 안 먹는다 그랬죠? 아까 그 여백을 뜨려면 뭐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죠. 자, 팝 키노트에서 얘를 한번 긁어다가 보죠. 자, 여기다 한번 써먹어 보면 되겠네요. 이것도 역시 뭐 한 칸을 내린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공백. 자,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막 스페이스가 띄워질 텐데요. 그렇죠? U라는 거는 사실 U가 아니라 스페이스였죠? 오케이. 자, 이거를 하나씩 바꿔보기에 앞서 매뉴얼에 한번 다시 가봅시다. 여기서 3.7로 한번 가봅시다. 이 3장은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은 실습 꼭 해보세요. 사실 수식 쓰려고 레이텍을 쓰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매트릭스 나오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띄어지는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콤마로 띄었을 때랑 그 다음에 쿼드로 띄었을 때랑 이 콜론으로 띄었을 때랑 뭐 다 달라요. 그래서 해보면서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느낌표 백슬래시 느낌표는 네거티브 스페이싱이에요. 스페이싱을 줄일 때 쓰는 거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나 한번 저기 오버리프로 가서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아이고, 얘를 일단 커멘트 아웃을 해서 갖다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를 하나 넣어볼게요. 일단 여기에 뭐 a라는 문자를 하나 넣어보죠. 그러면 a 곱하기 6분의 파이 제곱이 될 텐데 여기다가 컴마 스페이싱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살짝 띄워줄 거예요.
살짝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면 살짝 띄워줘. 그 다음에 콜론을 한번 넣어볼게요. 콜론. 그러면 얘는 조금 더 띄워져요. 그쵸? 그 다음에 그냥 한 칸 띄면 조금 더 떨어져요. 사실 거의 미세하게 잘 안 보이겠지만. 그 다음에 쿼드를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눈에 보일 거예요. 쿼드. 그렇죠. 확실하게 눈에 보이죠. Q를 하나 더 써볼게요. 자, 얘는 더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컴마, 백슬래시 컴마, 콜론, 뭐 그냥 스페이스, 쿼드, 더블 쿼드 이런 걸로 문자와 문자 사이에, 수식 모드에서 문자와 문자 사이에 간격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서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표들은, 그러니까 이런 그 수식 기호와 그 다음에 이런 약속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익스포네셜 이런 표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거 할 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펑션 네임들 할 때 반드시 백슬래시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디럭 브라켓 양자역학할 때, 스테이트를 나타낼 때 디럭 브라켓이잖아요. 그거를 귀찮다고 이렇게 키보드에 나와 있는 대소관계를 사용해서 적으면 절대 안 돼요. 이 L angle, R angle 이라는 이 약속된 명령이 있는데 그걸 해주면 약간 그 좁은 브라켓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사용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만들 때, 중괄호, 대괄호, 뭐 소괄호 이런 걸 만들 때 left, right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거의 높이에 맞게 크기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 실습을 해보죠. differential, 그러니까 뭐 dx, dt 이런 거 할 때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컴마, 백슬래시 컴마 하고 math rm d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기에 아마도 이 대괄호가 엑스트라로 들어간 거, 중괄호가 엑스트라로 들어간 건데 무슨 얘기냐면 d 앞에다가 공간을 살짝 띠라는 거예요. 이 differential 심볼의 d는 로만 형식으로 씁니다. 그냥 쓰면 이 italic이 되겠죠. 로만 형식으로 쓰고 partial은 이 partial derivative 말하는 거고, 이거를 귀찮으니까 새로운 명령을 선언을 해 놓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new command ud라는 명령으로 이걸 매크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슬래시 ud를 쓰면 자동으로 이걸 불러오게끔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우 크다, 매우 작다 할 때 이게 다 심볼이 정해져 있어요. gg, ll 이거를 쓰지 이 그 키보드에 나와 있는 이 대소 관계 부호를 두 번 쓰거나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 약간 그 책에 보면은 약간 멋있게 써져 있는 그 알파벳들이 있죠. 이를테면 뭐 해밀토니안 할 때 이걸 기호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통계역학에 나오는 파티션 펑션 같은 거 쓸 때 약간 기호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거기에 대한 심볼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메스칼, 메스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심볼이 있는데 그런 거를 매뉴얼 찾아가면서 반드시 써야 됩니다. 다시 이제 문서를 한번 돌아가 보죠. 자, 이게 아까 나온 그 UD라는 거였는데 얘를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카피. 자, 요 밑에다 그냥 한번 써봅시다. 이케이션 넘버
자, 이렇게 써줬죠. 그죠? 사실 new command 이거 자체는 new command 자체는 보통은 맨 앞에다 써줘요. 이거를 문서 맨 앞으로 가서 요런 데 써주거든요. 위에 이런 데 써주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이런 매크로들을 미리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놔도 되죠. UD 대신에 이걸 다 써줘도 돼요. 이런 거 선언 안 하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오버리프에서 이 화면에 대고 더블 클릭하면 이 위치로 옵니다. 자, 여기서는 이퀘이션 넘버를 안 붙였죠. 이퀘이션 스타로 그 다음에 UD 형식으로 이 인테그랄을 만들었어요. int 앞에 백슬래시가 붙은 거는 인테그랄 표시고 a에서 b까지 인테그레이션 하겠다. 그 다음에 fx 썼고 그 다음에 dx인데 얘를 ud를 안 쓰고 그냥 d로 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보도록 하죠. dx 살짝 더 붙죠. 그죠? 그래서 differential을 나타내는 d는 로만이니까 mathrm이라는 로만 타입을 바꿔주는 그런 명령을 사용해서 바꿔주고, 그리고 이게 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살짝 D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이 여백을 콤마로 주는 거죠. 그죠? 살짝 좀 더 떨어졌죠. 그리고 이게 맨날 쓰기 귀찮으니까 많이 쓸 때는 얘를 매크로로 UD라고 선언을 해놓는 거죠. 맨 앞에 new command로. 자, 그래서 이러한 걸 쓸 수가 있었고요. 다시 이제 문서로 돌아와서 좀 더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뭐 인테그레이션을 여러 개 할 때의 그런 인테그레이션 여러 개 할 때의 그 인테그레이션 표시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건 IEEE의 equation array 환경인데, equation array를 쓸 때 여백, 그러니까 스페이싱 조절하는 문제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 각 저널들에서 사실 equation array를 조금씩 건드려 놨습니다. 우리는 rev 태그 쓰기 때문에 그냥 equation array를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이게 디폴트 레이텍에서 equation array랑 그 다른 데서 equation array랑 여백 조절하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 IEEE 저널에서는 걔네들의 그 이퀘이션 어레이가 있는데 그게 IEEE 어레이고요. 쓰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테그레이션은 그럼 중적분을 쓸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번 더블 인테그레이션하고 트리플 인테그레이션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단순히 생각하면 이 인테그레이션을 두 번 한다니까 이렇게 인테그랄을 두 개를 써놓으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다행히도 이 더블 인테그레이션 같은 건 정의가 돼 있어요. 그죠? 이 중간 줄에 써 있는 건 뭐냐면 이 백슬래시 느낌표가 네가티브 스페이싱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떨어져 있는 이 여백을 네가티브 스페이싱을 줘서 줄여주겠다는 거죠. 네가티브 스페이싱을 무려 세 번을 줬네요. 그래서 줄인 거고, 그걸 할 필요 없이 이런 IINT라는 이런 심볼이 AMS 매스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적분을 할 때는, 더블 인테그레이션을 할 때는 이 IINT를 쓰면 되고, 세 번은 I가 세 번 나오고 네 번은 I가 네 번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너무 많아서 중간에 dot이 있다 그럼 I.int 이런 명령으로 쓰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연습을 해보면 좋은 게 자, 요건데 이 원소 기호 같은 거 쓸 때 첨자가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앞에 이런 건 어떻게 쓰느냐. 자, 이건 갖고 가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이퀘이션 모드를 썼는데 이게 텍스트에서 인라인 모드를 쓸 때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걸 먼저 설명을 하면, 자,
여기 14, 6 이게 앞 위첨자 아래첨자가 원래 문자 앞에다 생겼죠? 그렇죠? 그런 걸 만들 때는 그빈 문자를 하나 만들어줘요. 이 중괄호 두 개는 어떤 영역을 나타내는 그냥 표시거든요. 중괄호 두 개로서 빈 문자를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에 위첨자 아래첨자를 써주는 거죠. 그러면 실은 여기 14, 6은 앞에 뭔가의 위첨자 아래첨자죠. 물론 여기는 그 사이즈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고스트 캐릭터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14, 6이라는 위첨자 아래첨자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이제 C가 되는 거죠. 자, 아까 테이블 만들 때 봤듯이 텍스트 명령으로, 이 매스 모드 안에서 텍스트 명령으로 어떤 걸 써주게 되면, 이거 로만 타입, 그냥 마치 레이텍 그 메인 텍스트에서 쓰는 것처럼 쓰입니다. 써집니다. 그래서 C가 이렇게 써진 거고. 그리고 아주 여백을 많이 띄고. 그 다음에 versus. 이것도 그냥 레이텍 쓰듯이 텍스트 모드로 다시 바꿔서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게 하나 써줬는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다른 건 뭐냐면, 자, 앞에 거는, 약간 이상한 게, 6이랑 C랑 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거를 좀 붙이면 좋겠는데, 원래 C랑.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고스트 캐릭터의 위첨자, 아래첨자이기 때문에, 고스트 캐릭터에 갖다 붙게 돼 있지, 뒤에 거에 갖다 붙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여백을 한칸 줘가지고 좀 밀어주는 거예요. 그걸 해주는 게 바로 팬텀입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짜리 팬텀을 만들고, 여기. 글자 하나짜리 팬텀을 만들고, 그 다음에 6을 해주면, 뭔가 한칸 떨어진, 글자 하나가 떨어진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두 자릿수가 있는데 그 중에 앞에 그 디짓이 팬텀이기 때문에 4랑 6이랑 얼라인이 딱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이퀘이션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인라인 이퀘이션 형태로 쓰게 된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를 해서 이렇게 쓴다면 이제 인라인 이퀘이션 형식으로 문장 안에 들어가도록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그 폰트가 약간 다른 그런 심볼들, 이를테면 뭐 해밀토니안 파티션 펑션 그런 거할 때, 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캘, 프락 이런 것들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어딘가 한 번씩 봤던 그런 폰트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거는 페이지 69에 있는 테이블 3.14를 보면 더잘 나온다고 그랬는데. 자, 이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매스 폰트들을 변경하는 그런 명령들이에요. 매스 RM, 매스 IT, 매스 노멀, 그다음 매스 칼, SCR, 프랑크 이런 건데, 뒤에 세 개는 패키지들이 로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즈 패키지 명령으로 매스 RSFS나 뭐 MS 폰트, MS 심볼 이런 것들을 다 선택을 해서 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RM이라는 거는 매스 모드에서 뭔가를 치면 기본적으로 이탤릭이잖아요, 그죠? 해서 그걸 로만 모드로 바꿔주겠다는 거고요. 이탤릭이라는 거는 이탤릭인데 이게 폰트가 약간 다를 거예요. 뭐 대부분 같을 테지만 아마 조금씩 다를 겁니다. 스페이싱도 다르고, 이 매스 노멀 모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레이텍 쓰듯이 쓰는데 약간 달라요. 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쓰는 거고, 제일 많이 쓰는 건 매스 RM이에요. 매스 RM 모드로 뭔가 심볼을 만들어내고 싶을 때, 그러니까 기본은 이탤릭이니까 RM 모드로 쓰고, 대표적으로 어떤 예가 있냐? 일단 보즈만 컨스턴트 같은 거쓸때 첨자가 로만 형식이거든요. 그 교과서들을 보면 KB인데 그 B가 로만이에요. 그때 이제 그어 로만 형식으로 바꿨어야 되니까 매스 RM 형식으로 쓰게 되고요. 이를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갖고 와서 쓰면 여기 이제 볼츠만 팩터를 한번 써보죠. 볼츠만 컨스턴트 KB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면 B가 이탤릭이 되잖아요. 근데 B를 로만으로 바꾸고 싶다. SRM로 묶어서 이렇게 로만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보통 사람 이름 같은 게 첨자로 붙을 때 많이 써요. 이를테면은 BKT temperature 이게 BKT transition이라는 그런 상전이가 일어날 때 전이 온도를 나타내는 심볼인데 BKT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베레진스키 커스털레츠 스타울리스 뒤에 두 분은 몇 년 전에 노벨상을 받으셨죠. 뭐 이런 것들 이럴 때 이제 메스 RM으로 폰트를 바꿔주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이 메스칼 이런 것들로 어떤 특별한 펑션을 나타낼 때 파티션 펑션이라든지 어떤 펑션을 나타낼 때 이런 심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맨 바깥에 선언되어 있는 그 폰트가 뭐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씩 모양이 달라요. 이를테면 이것도 한번 예를 보면 오버리프로 가서 자 여기서 한번 내가 그 뭔가를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해밀토니안을 한번 써볼게요. 해밀토니안 mass-cal로 캐릭터를 지정해서 한번 해밀토니안을 써봅시다. 이퀘이션 한번 써봅시다. 해서 여기가 아니지 프리파티클 해밀토니안을 한번 써봐요. p square to m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이퀘이션이 frac 이런 심볼을 가지고 써줬죠. 그죠? 이 H가 아까 봤던 H랑 조금 다르죠? 그 U가 아까 use 패키지 명령에서 이 폰트를 바꿔주는 패키지를 썼는데 times 비스무리한 걸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커멘트 아웃을 하면 이게 레이텍 디폴트인 컴퓨터 로만 컴퓨터 모던 타입의 폰트가 되고 그때 보면은 이 그러면 이제 자간도 다 바뀌어가지고 좀 달라지는데 아까 봤던 그 H 폰트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디폴트 폰트에서의 메스칼이고요. 이 타임즈 타입의 폰트로 메스 폰트까지 다 바꿔주게 되면 이런 형식의 폰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호에 따라 맞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폰트만 바꿀 수는 없냐? 물론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폰트는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말고도 여러 가지 기호들이 선언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호를 찾아보고 써야 됩니다. 몇 가지 이제 처음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이 테이블들 많죠? 그래서 이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서예요. 자, list of mathematical symbols 3.10절 꼭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여기서 accent를 줄 수도 있는데 accent를 주는 거는 이게 다 math 모드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삭과 씌우는 거, hat 이 삭과 씌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특이하게 위에 dot를 올리는 거
이게 뭐 타임에 대한 한번 미분을 뜻할 때쓸때 dot을 많이 올리죠. 그때 dot a. 그다음 더블 dot이면 dd dot이고, 그다음 tilde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tilde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그리고 문자가 좀 크다. wide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 이것도 많이 쓰는 거고, 그다음 vector 이것도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릭 문자들은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쭉 찾아서 쓰면 되고, 대문자들은 뭐 이렇게 찾아서 쓰면 되고요. 그래서 꽤 중요한 테이블들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대소관계 뭐 집합 같은 거 기호들, 그다음에 proportional to 이런 거는 이쪽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LL 매우 작다, 매우 크다 할때 이거 쓰고, 그다음에 이 equal이 들어가 있는 등호들, 그 LEQ 또는 GEQ 이런 심볼을 쓰고요. LE 또는 GE 이런 식으로 쓰고, 그다음에 집합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거할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proportional to, 그리고 또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게 NE 같지 않다 쓸 때. 그래서 요 테이블도 어디 있는지는 꼭 알아놨다가 잘 기억이 안 나면 갖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들, 그 중에 특기할 만한 게이 PM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C 돗 이것도 꽤 쓰죠. 그다음에 타임스 곱하기 할때 쓰는 것들, 그다음에 나누기 기호 뭐 별로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어떤 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우리 키보드에 있는 곱하기 8번의 쉬프트 8 그것과 똑같은 건데, 그게 이 높낮이가 약간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요 AST 이 astring를 사용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높낮이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또 특히 할 만한 게이 집합 기호들 하고, 그 다음에 대거 좀긴 대거죠, 그죠? 그 다음에 더블 대거 좀긴 대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텐서 프로덕트 같은 거할때이 OT, O times 텐서 프로덕트 할때 디렉 썸할때 O 플러스 이것도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자, 여기 이제 빅 오퍼레이터들, 이제 sum, 그다음에 product, integration 뭔가 할 때, 그다음에 그 loop integration 할때 oint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살표 기호들, 그다음에 이제 벡터 같은 거할때좀뭐 이제 선분 이런 거할 때는 긴 화살표가 필요하잖아요, 위에. 그때 이런 기호들을 써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기호들 하고 아래 위 화살표, 특히 이 아래 위 화살표가 기억을 해놓으면 좋아요. 어떻게 쓰냐, 자 이제 스핀을 배우게 되면 스핀 업 스핀 다운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스핀 1F 파티클 뭐 일렉트론 같은 거할때 그때 기호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스핀 업 스테이트 하면 업 에로우, 뭐 스핀 다운이면 다운 에로우 이런 거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다음 대괄호 이렇게 쓰고, 중괄호도 당연히 뭔가 특별한 기호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그 L 앵글, R 앵글, 이게 퀀텀 스테이트를 나타낼 때 매우 중요한 표시들이고, 그냥 뭐 작다 크다로 절대 하지 마세요. 이 디락 노테이션 쓸때 중요한 기호들이죠. 그다음에 볼트 같은 걸로 이제 표현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기로 가서 표현을 하면,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쓸까? 뭐 L 앵글 사이 잡고 이런 거 이렇게 쓰면 이제 요런 디락 노테이션들이 나타나죠, 그죠? 자,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테이블. 그 이제 로우 도트 싸고 뭐 센트럴 도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버티컬 도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 다이아그널 도트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매트릭스 만들 때 필요한 거고, 기타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어요. 뭐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그냥 로만으로 리얼을 하는 걸 선호를 하긴 해요. 그다음에 프라임도 있고, 프라임도 애퍼스트로피를 넣는 것과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나 높낮이가 약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트라이를 해보고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대가, 그 다음에 더블 대가, 이러고 아까 나오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뭐 파티클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 어나이올레이션 오퍼레이터 이런 걸쓸때 이제 대가를 쓰면은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죠. 그때 이제 첨자로서 대가를 써서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퍼센트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 그냥 퍼센트 하면은 안 돼요. 백슬래시를 써서 퍼센트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도. 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챕터 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읽어보고 연습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지금까지는 한 줄짜리 이퀘이션을 적는 거에 대해서만 보았는데, 이제 여러 줄짜리 이퀘이션을 적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environment가 몇개 있다고 그랬죠? equ and array. 요게 있었고, align이 있었고, 뭐, 그리고 아까, 예에서 IEEE, equation array도 보기는 했었죠. 쓰는 방식은 다 대동소이한데, 약간 그 여백을 조절하고 그 밀고 땡기고 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는 equation array를 쓰면 되고요. RevTech을 쓰면은 그냥 이거 쓰면 됩니다. 자, 이 end 표시가 정렬을 시켜줄 때 어디를 그 기준으로 정렬을 시켜줄까 표시하는 거예요. 자, equation array를 쓰고, 자, 이렇게 쓰면 이 end 표시가 다음 줄에 나오는 이 end 표시에 안에 들어가는 것과 맞도록 정렬이 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는는는는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겠죠. 이걸 한번 갖고 가서 쭉 갖고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섹션 3.5. 을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섹션 3.5에 있는 이그젬플이에요. 이 부분을 긁어서 한번 갖고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머리 프로 갖고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좀 위로 올라가서 볼까요? 아니면 요거 좀 지워버리고. 자, 컴파일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게 나타날 거예요. 자, 정렬을 좀 해줍시다. 보기 예쁘게 딱딱딱딱 붙어가지고 안 예쁘니까 이 스페이스를 넣는다고 해도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줬죠. 자, 여기서 보면 알수 있듯이 이그 end 표시 사이에 있는 문자, 대표적으로 는 기호를 기준으로 정렬을 많이 하죠. 는 기호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물론 한줄 내려갈 때 반드시 이 백슬래시 두 개로 한줄 내려준다는 표시를 꼭 해야 돼요. 강제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시작점을 그 퍼센트 기호로 표시를 하는 거죠. 는이랑 맞춰라. 그 n%가 아니라 이 end 표시 사이에 있는 뭔가를 기준으로 이제 정렬을 하는 거죠. 여기도 비어 있지만
이 end 표시 위에 있는 거랑 얘랑 맞춰라.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쓸데없이 이 콜론으로 약간의 공백을 줬는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지금 잘 기억을 하고 이제 컴파일을 할게요. 컴파일. 약간 붙었죠, 그죠? 이게 보기가 싫어서 그러는데 이게 이퀘이션 어레이 환경에서 여백 조절이 잘 안 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강제로 여러분이 보고 너무 안 이쁘다 싶으면 강제로 이런 여백을 살짝 줘서 맞출 수도 있어요. 이게 문자가 뭐 다 똑같이 스트럭처, 매 줄이 스트럭처가 는으로 시작하는 그런 이퀘이션이면 괜찮은데 안타깝게도 이게 여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약간 여백 조절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no number. 기본적으로 이퀘이션 어레이 환경은 매 줄, 라인 브레이크를 할 때마다 매 줄에다가 이퀘이션 넘버를 붙여요. 이런 식으로 1, 2, 3. 근데 이거는 똑같은 이퀘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여긴 붙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강제로 줄을 내려주기 전에 no number라고 이퀘이션 넘버 쓰지 말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둔 거죠. 그러면 이게 1번, 2번, 3번 이런 식이 되고 여기서 아예 환경을 스타로 바꿔버리면 이퀘이션에 넘버가 붙질 않죠. 그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퀘이션 어레이를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줄짜리 이퀘이션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키노트로 가서. 자, 그래서 이퀘이션 어레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건 봤는데 이게 뭐 다른 환경도 있어요. 얼라인도 있고 뭐 IEEE 이퀘이션 어레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매뉴얼에 어떤 식으로 이게 표현이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여백 조절이 조금 이상하대요, 이퀘이션 어레이를 쓰면. 자, 이게 진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렇죠? A 요거였어요. 자, 컴파일 해봤더니 어라? 여긴 똑같네요. 아까 본 거랑 좀 다르죠? 여기는 분명히 이 엔드 기호 사이로 들어간 게 뭔가 스페이스가 더 떨어져 있는데 우리의 그 오버리프에서 본 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디폴트 레이텍 환경에서는 이게 맞아요. 이퀘이션 어레이 쓰면 얘는 공백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퀘이션에서의 는하고 이퀘이션 어레이에서의 는하고 약간 스페이싱을 주는 게 달라요. 근데 레브텍에서는 이걸 픽스를 해놔서 고쳐놔서 그냥 쓰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똑같죠, 그죠?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이퀘이션 어레이 환경을 쓰면 돼요. 자, 아까 챕터 3를 쭉 훑어가면서 설명을 한 거긴 한데 멀티플 인테그랄이나 뭐 디퍼런셜 심볼 정의하는 거나 팬텀이거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스 포인트 바꾸는 거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언급 안 한 게 여기 하나 있군요. 매스 RM이랑 매스 BF가 있는데 RM은 뭔지 알죠? 그죠? 로만 폰트로 바꾸는 거고 BF는 볼드 스페이스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하게 만들고 싶을 때. 이를테면 우리가 벡터를 쓸 때 위에 화살표를 올리기도 하지만 볼드 심볼로 바꿔서 쓰기도 해요. 책에서 보면 그때 이제 볼드 페이스를 수학 모드에서 만들어 주는 게 이 매스 BF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매스 BF는 그릭 캐릭터에서는 그리스 문자에는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는 볼드페이스로 여기에 써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볼드 심볼을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 볼드 심볼이라는 또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BM이라는 패키지를 로드를 해야 되고요.
우리의 이그잼플에서는 이미 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그냥 뭐 프리파티클 해밀토니안을 K스페이스에서 다시 적는 그 프리 트랜스폼을 해보는 건데, 양자화학에서 배우죠. 그렇죠? 예, 그 디라크 브라켓을 사용해서 나타낸 거고, 이거는 뭐 K스페이스에서 해밀토니안은 어떤 오퍼레이터는 이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을 두 번 사용해 가지고 이제 바꿔줄 수가 있고요. X스페이스에서 우리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프리 트랜스폼을 해서 이제 바꿔주는 그런 식이죠. 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레이텍으로 한번 쳐보세요. 자, 이게 숙제고, 대략 이게 어떻게 생겼는고 하면, 살짝 보여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꽤나 복잡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해보면서 익숙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컴파일을 하면 이렇게 예쁜 이퀘이션이 나타나요. 자, 마지막으로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인 매트릭스의 스트럭처는 본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런 형식이에요. 처음에 이퀘이션으로 당연히 매트릭스도 이퀘이션 매스 모드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퀘이션 엔드 이퀘이션 비긴 이퀘이션 엔드 이퀘이션 이런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 매트릭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 매트릭스는 보통 볼드 스페이스를 갖고 쓰죠. 볼드 스페이스를 갖고 쓰죠. 그래서 math bf x 하면 x라는 이 뭔가 볼드 스페이스 심볼이 하나 나타날 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되게 일일이 되게 수고스럽게 만드는 방법인데, left 괄호 right 괄호 소괄호 이렇게 해서 안에 내용에 따라 조절되는 괄호 쌍을 만들어요. 그리고 array라는 환경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안에 이게 이제 열이 세 개인 그런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환경이랑 쓰는 쓰임새가 비슷하죠, 그죠? 여기 C는 그 중앙 정렬, 가운데 정렬이고, 해서 X1, X2, L dots, 로거 dots고, 이거는 X3, X4, 그다음에 또 로거 dots. 그래서 1열 1행, 2행, 3행에 이제 vertical dots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diagonal dots가 들어가죠. 이게 과연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오버리프로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쯤에다 한번 붙여봅시다. 자, 이게 한번 어떻게 보이는지 컴파일 한번 해볼까요? 나왔네요. 자, 이게 math bf 볼드페이스로 쓴 x죠 는 됐고, left 괄호예요. 그 다음에 right 괄호 이게 쌍이 되었고,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의 크기에 따라 이 괄호 크기가 조절이 돼요. left right로 붙이면, 그리고 첫 번째 x1 x2 나왔고 lower dots, 그 다음에 또 lower dots 나왔고 vertical dots vertical dot, 그 다음에 이거는 diagonal dots. 이렇게 해서 3x3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죠. 이 어레이 환경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다음에 매트릭스 환경도 있어요. 사실은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매트릭스 환경은 사실 하나가 아니고 그 괄호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괄호냐에 따라 좀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매트릭스예요. 얘는 괄호가 없고 그냥 내용물만 있어요. 그 P 매트릭스는 이런 괄호가 붙었고, B 매트릭스는 대괄호, 그 다음에 라지 B 매트릭스는 이 중괄호를 묶여 있고, V 매트릭스는 이 vertical line, 그리고 라지 V 매트릭스는 더블 바 타입의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서는 B 매트릭스죠, 그렇죠? 과연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오버리프로 가서 살펴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 좀 밑에 한번 써봅시다. 자,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자, B 매트릭스는 대괄호 타입의 그런 브라켓으로 묶였죠. 그렇죠? 그거 말고는 거의 똑같아요. 기존의 어레이 방법으로 매트릭스를 만드는 것과 다른 점은 일단 바깥의 괄호가 사실은 매트릭스 안에 이 환경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일이 이 행의 개수를, 열의 개수를 지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and랑 이 개행 문자 백슬래시 두 개 그걸로만 구분을 해서 매트릭스의 내용물을 적어주기만 하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뭐 다른 매트릭스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냥 매트릭스는 어떻게 생겼나. 자, 그냥 내용물만 나오죠. 그때는 여러분이 뭐 딴 거를 이 left 괄호, right 괄호 이런 걸 써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p 매트릭스 p 매트릭스 한번 봅시다. 매트릭스는 위에 것과 같이 소괄호 타입이고, 그 다음에 large B 매트릭스도 있었죠. 그건 중괄호였고요. 그 다음에 V 매트릭스도 있었죠. 이거는 마치 디터미넌트 같은 그런 걸 쓸 때 필요한 거고, 이거 large V로 하면 더블 바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건 이제 matrix norm 같은 걸 표시를 할 때 유용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matrix를 쓰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을 알아봤고요. 약간의 응용은 우리가 그 not so short 그 매뉴얼을 보면은 잘 예들이 나와요. 이것도 챕터 3의 일부고요. 자, 이건 기본적인 매트릭스 쓰는 거고, 자, 보기 보면 어레이 환경을 사용해서 이런 케이스 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어레이 환경으로 두 개를 만들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left는 이 left에서는 이 중괄호 타입에 썼었고, 여기 백슬러시가 들어간 것에 유념하세요. 그냥 중괄호는 여기서 레이텍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블록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중괄호 표시를 할 때는 백슬래시가 필요하죠. 그리고 right에는 없어요. 이거는 right에는 별게 없고, 그 다음에 점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점이라면 없는 거죠. 이 문법을 또 잘 알아놓고요. 그거를 다르게는 이 cases라는 environment를 사용해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위에 거랑 효과는 똑같지만 조금 더 명확하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AMS 매스가 필요하고, 당연히 이런 거는 뭐 로드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당부하건대 이 챕터 3는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한 번씩 거의 모든 것을 따라해 보기를 바래요. 그래야만 어떤 표현이 가능한지, 대부분의 표현이 가능한데 뭐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단 뭐 트리플 이퀘이션 어레이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 쓸 게 아니니까. 그리고 뭐 얼라인 문법 이런 것도 실은 별로 필요 없고, 우리는 이퀘이션 어레이 하나만 알면 해결이 돼요. 일단 그런데 그런 게 있다는 거는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그걸 쓸 수 없는 환경도 있을 수가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그 예전에 지적을 했듯이 사인 코사인 이런 거 적을 때 제발 여기서 표시된 대로 백슬래시를 붙여서 약어 형태로 쓰세요. 여기 보면은 쓸 수 있는 그 펑션들이 나오죠. 그죠? 뭐 기본적으로는 mathrm 해서 로만체로 바꿔서 쓰는 것과 거의 유사한데, 어쨌든 미리 여기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보고 있는 건 갖다 쓰도록 하세요. 오케이. 다시 한번 당부하건대 챕터 3는 꼭 한번 다 쳐봐야 됩니다. 오버리프에.